즐거운 공부 습관 지니 퀴즈에서 함께해요. 응급처치 프린세스 불이 났어요. 1. 너무 맛있다. 스파게티 최고 최고 최고. 아, 너무 배고프구나. 저기요. 우리 주문한 거 아직 멀었나요? 아, 죄송해요. 주문이 너무 밀려서. 네, 맛있게 드세요. 맛이 있겠구나. 야, 손님. 저, 말리지 말아주세요. 야, 손님 앞인데 천천히 좀 먹지. 괜찮아요. 나에겐 저런 모습도 러블리 스윗헐트. 사랑스럽다고요? 잠깐만, 벨. 입술 닦아줄게요. 야수님? 야수님?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나요? 벨을 향한 나의 사랑이 타오르는 냄새! 불이다! 여보세요? 119죠? 빨리 와주세요! 야수님, 우리 이대로 죽는 건가요? 쉿! 그런 소리 말아요. 저기, 소화기가 있잖아요. 나만 믿어요, 벨! 안전핀 뽑고, 손잡이를 꾹! 눌러주면 돼요! 우선 안전핀을 뽑고! 왜 이러지? 역시 내가 나서는 수밖에. 나는 말할 것 같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불씨가 크지 않아서 소화기만 잘 사용하면 문제 없다고. 우선 소화기에 이게 있는지 잘 봐. 압력계. 소화기에 압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압력계가 없는 소화기는 엄청 오래된 거라서 잘못하면 사용하다가 폭발할 수도 있어. 그럼 이건 써도 되는 건가요? 압력계의 화살표가 노란색이나 빨간색으로 와 있으면 작동이 안 되거나 폭발할 수 있어. 화살표가 초록색을 가리켜야 제대로 작동된다고. 제 거는 멀쩡한데 왜 이러죠? 안전핀이 안 뽑혀요. 손잡이의 윗부분을 누르면
아무리 힘을 줘도 안정핀이 안 뽑혀요. 소화기의 몸통 부분을 잡고 톡 뽑아주면 4살짜리 아이도 쉽게 할 수 있다고요. 오! 뽑혔다! 뽑혔어! 그럼 어디? 불이 다 꺼졌구나. 아, 우리 야수님 멋져요. 그런데 왜 아직도 타는 냄새가? 다른 테이블에도 불이? 사람들이 도망갈 때 테이블을 치고 가는 바람에 불이 옮겨 붙었나 봐. 소화기는 이제 다 썼는데 어떡하죠? 야수님, 우린 여기까지인가요? 안 돼! 빌! 저기, 우리 살 수 있거든? 119에 신고했으니까 불 끄는 건 소방관한테 맡기고 우린 빠져나가기만 하면 돼! 와, 엘리베이터다! 좋았어! 안 돼! 응급처치 프린세스! 불이 났어요! 이! 날 놓치지 마요, 벨. 내가 지켜줄게. 아, 참! 야수님도... 잠깐! 불이 났을 때 엘리베이터는 절대 안 돼! 왜죠?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상태에서 불길이 엘리베이터 통로로 번지게 되면 엘리베이터 안은 엄청 뜨거워져. 그럼 결국 꼼짝 못하고 죽는 수도 있다고. 자, 저거 보이지? 저 비상구 표시는 밖으로 빠져나갈 계단이 있다는 뜻이야. 불이 나면 무조건 비상구 계단을 이용해야 돼. 그럼 빨리 계단으로. 큰일이야. 연기가 번지기 시작했어. 자, 여기. 이걸로 입이랑 코를 막아. 답답해도 참아. 불이 났을 때 발생한 연기를 함부로 마시면 죽을 수도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지. 호흡기가 뻥 뚫려 있는 인간 발견. 돌진. 하지만 이때 물 묻힌 수건이나 휴지로 호흡기를 보호하면. 아니, 아예 들어갈 수가 없잖아. 튼, 똑똑한 인간이군. 이렇게 물에 묻힌 수건, 냅킨, 휴지는 연기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라도 호흡기를 꼭 막아야 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잘했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 대피할 땐 최대한 허리를 숙여서 이동해야 돼. 불편하여라. 그냥 걸어가면 안 되나요? 불이 났을 때 발생한 뜨거운 연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그런데 허리를 편 상태로 대피하면 자연스럽게 연기를 마시게 되겠지? 아무리 호흡기를 보호해도 자세를 낮추지 않으면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모두 자세 낮춰서 천천히 계단까지! 탈출 성공! 119입니다. 안에 남은 사람은 없나요? 다들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세요. 어머나, 야수님과 구급차를 같이 타다니 행복하여라. 저도요. 정말 못 말리는 커플이라니까. 프린세스, 화재 안전 수치 하나. 불이 나면 우선 119에 신속히 신고할 것. 둘,
작은 불이면 소화기로 불을 끄고 큰 불이면 신속히 대피할 것. 셋! 소화기의 안전핀은 반드시 몸통 부분을 잡거나 손잡이 아랫부분을 잡고 뽑을 것. 넷! 대피할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비상구 계단을 이용할 것. 마지막으로 물 묻힌 수건, 휴지로 호흡기를 보호하고 자세를 낮춘 상태로 대피할 것. 꼭 기억해줘. 응급처치 프린세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요. 1. 어때요? 나오니까 좋죠? 가끔은 이렇게 햇빛도 쐬어줘야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해진다고요? 어머, 야수님도 참. 전 더 좋아지면 안 되는데. 얘들아, 우리도 자전거 타자. 자전거요? 아, 자전거라. 야스님이랑 커플 자전거 꼭 한번 타고 싶었는데. 어쩌지? 와! 저기 벨, 우리 다른 거하고 노는 거 어때요? 어머나, 무슨 소리예요? 혹시 자전거 못 타세요? 사실... 어렸을 때 자전거를 타다가 굴러떨어진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어요. 자전거 무서워! 가위 없어라, 우리 야수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요, 벨. 커플 자전거도 못하는 이런 남자. 그럼 우리 다른 거? 걱정 말아요. 제가 자전거 타는 거 가르쳐 줄게요. 벨이요? 잘 봐요, 야수님.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에휴, 신났구만. 어때요? 너무 쉽죠? 아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쟤네 뭐 하는 거야? 말할 것 같지만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는 응급처치 프린세스! 아! 응급처치 프린세스! 헐, 안전장비도 안 갖춘 거야? 영화나 드라마 보면 여주인공이 이렇게 샤랄라 한 옷을 입고 자전거 타던데요. 억울하여라. 지금부터 내가 올바른 복장에 대해 알려줄게. 자전거를 탈 때 긴 옷이나 치렁치렁한 장신구는 체인이나 바퀴에 걸려 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그리고 움직이기 편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밝은 옷을 입는 게 좋아. 어머, 그렇구나. 벨은 잘못 없어요. 날 가르쳐 주려다. 벨, 걱정 마요. 나 혼자 타볼게요. 야수 씨, 당장 그 자전거에서 내려와요. 왜요? 자전거가 너무 작잖아요. 너무 크거나 작은 걸 선택하면 운전하기 불편해 사고가 나기 쉽다고요. 자전거는 자기 몸에 꼭 맞고 안장에 앉았을 때 발바닥이 땅에 닿는 걸 선택해야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안전장비! 자전거 탈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가 머리를 부딪히는 거예요. 머리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니까 꼭 안전모를 쓰고 팔꿈치와 무릎 보호대,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갑도 착용하도록 해요. 응급처치 프린세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요. 2. 역시 응급처치 프린세스! 대단하구나.
덕분에 잘 배웠어요. 우리 귀염둥이 벨말만 들었다간 큰일 날 뻔했... 아직 안 끝났어요. 네? 네? 헬멧이 너무 작잖아요. 머리에 맞는 헬멧을 쓰지 않으면 위험하다고요. 제 머리가 컸어. 벨, 미안해요. 머리가 큰 남자라서. 무슨 소리? 야수님 머리가 커다래서 멀리서도 아주 잘 보이니까 전 총갈요. 그대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요? My angel.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어, 잠깐! 아, 시원해. 야, 내리막길. 인어공주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어, 위험해. 달려라, 달려. 왜 브레이크가 안 되지? 괜찮아? 머리 안 다쳤어? 네, 괜찮은 것 같은데. 안전장비를 착용해서 다행이야. 그래도 혹시 다친 데가 있을 수 있으니까 119를 부를게. 답답해. 이거 그냥 벗을래. 안 돼! 정확히 어딜 다쳤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몸을 움직이면 안 돼. 목에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있어서 헬멧을 벗다가 다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되면 회복이 어렵고 심한 경우 전신마비까지 올 수 있어. 절대 안 벗을래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자전거를 타기 전에 브레이크가 제대로 드는지, 타이어 공기가 적당한지, 페달이 잘 돌아가는지 등을 꼭 확인해야 해. 마지막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운동장 등 자동차가 없고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만 타야 해. 알았지? 알겠어요. 앞으로는 꼭 기억할게요. 앞에 절대 손 놓지 마요. 손 넣으면 미워할 거예요. 알았어요. 꼭 잡고 있답니다. 벨, 손 안 놓았죠? 그럼요. 이제 커플 자전거 탈 수 있어요. 네? 뭐라고요? 벨, 나 자전거 타고 있어요. 나 이제 괜찮아요. 거봐요,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사랑의 힘이란... 프린세스 응급처치! 자전거 안전수칙! 자전거를 탈 땐 우선 움직이기 편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밝은 색상의 옷을 입는 게 좋아. 둘, 자기 몸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해. 셋, 안전모,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기. 넷, 타기 전에 브레이크, 타이어, 페달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도로, 운동장 등 안전한 곳에서만 타야 하는 거 꼭 기억해줘.